한강 구리왔습니다. 눈이 너무 매워. 와, 따뜻하다. 대박. 키클 정가가 다 완성. 바라선 21도 숙인다. 콧물 완전히 눈물 범벅이야. 귀여워. 바다 망한 것 같아요. 어! 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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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실까요? 출발! 여보!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부산여자 학구장입니다. 호하 안녕!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저희 지금 감귤밭에 정비를 좀 했는데, 네, 이제 올해 이제 유채꽃을 좀 심어서 더 예쁘게 이제 카피를 꾸미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풀 뽑고 막 이런 걸 촬영을 다 했는데 그 파일이 지금 SD카드가 초기화가 돼서 다 날라가 버렸어요. 아, 안녕! 슬퍼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밭들 싹 다 뽑고 정비를 다 했었거든요. 여기 한번 잠깐 그때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원래 허브가 싹 다 가득 찼는데, 예, 그거를 제가 막노동을 하면서 노가다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을, 씨앗을 다 뿌렸는데, 지금 그 파일이 없어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뿌리려고 지금 씨앗을 좀 사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전인데, 지금 다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우선 정리가 안 돼서 모아놨거든요. 이 뽑은 흔적입니다. 일을 했습니다. 제가 커피하고 나서 원두를 찌꺼기를 여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다 거름을 쓰는데, 네, 오늘도 비가 와서 추하니까 지금 씨앗을 좀 뿌릴게요.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쌀가게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특이하죠? 이게 유채 씨앗인데 저번에도 이만큼 뿌렸는데 많이 뿌리면은 또 더 많이 난다고 해서 오늘 더 뿌린다. 그럼 유채꽃 이제 풍성하게 자랄 거니까 우리 부모님도 많이 놀러오세요. 많이 뿌리겠어. 이제 그때 제가 밥 먹던 흔적으로 가겠습니다. 흔적이에요. 여기서 맛있게 음식이 맞던 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보금자리 마련했습니다. 이제 앉아서 맛있는 거 준비해볼게요. 통영 구리 왔습니다. 통영 석화를 네 공수했습니다. 한주 요리는 바로 통영 석화구이, 그리고 통영 석화는 4kg를 샀고 매생이도 5,000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딴 데 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편하다. 이제 석화도 거의 마지막이라서 제가 오늘 다 까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들인데, 아, 눈이 너무 매워. 넣는 초고추장 통까지해서 이렇게 다 이용할 건데, 아 매워, 아 슬프다. 제가 항상 밖에서만 촬영하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시나 아니면 초를 넣고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되게 엉덩이, 등대, 등대가 뜨뜻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꼭 해보려고 여기 준비를 좀 했어요. 와, 따뜻하다. 대박. 한 잔 먹을까? 아, 뜨거. 아, 이거 못 깔아야 돼. 아, 근데. 아, 좋아. 불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여기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딱 맞아. 뭐야, 맞춤이야? 안주를 하나만 먹을 수 없지. 우와. 나의 안주를 책임져줄. 방지도 뜨뜻하고, 여기도 따뜻하고, 진짜 너무 좋다. 아, 저번에 너무 떨었더니 진짜 지금 불이 빨리 붙어야 되는데 계속 연기만 나요. 온천이야, 온천. 아, 진짜 따뜻해요. 온천 아니에요. 우와! 아, 너무 매워. 아, 와, 붙는다 이제. 네, 구리랑 닭똥집 해먹어야 되는데 빨리 순환이 안 돼서, 아,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지금 먼저 노동자를 마시겠습니다. 오늘의
노동주는 천혜향 막걸리입니다. 아,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천혜향인데 색깔 완전히 노란색. 괜찮겠죠? 괜찮아. 네. 우선, 네, 아, 기분 좋아. 술 먹는데. 아, 네, 한 잔 먹겠습니다. 우리과님, 네, 저랑 같이 녹아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1잔, 1잔 하시다. 짠! 짠! 아, 어! 뭐야, 진짜 맛있는데? 어, 이거 막걸리가 아니라, 귤 주스? 주스만 나는데? 뭐야, 이거? 이거, 자기인데? 처음 만들어보는데, 인터넷 보고 따라 했더니, 거의 지금 모양이 흡사하게 나왔어요. 피클, 전가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까? 껍질 채로 그대로 먹는다고 했는데, 우와, 맛있어, 진짜 맛있다. 제가 흐물흐물하게 되는데 껍질 때문에 식감은 되게 탄탄해요. 그 고기랑 어찌 맛있을 것 같아, 고기랑. 아, 막 걸리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안주 닭똥집, 닭근이라고 하죠, 그죠? 모래집. 칼집 좀 내볼게요. 백주부님께서 이렇게 세로로 내면 맛있다고 해서 제가 세로로 한번 내볼게요. 소 뚜껑이 완전 만능이다, 만능. 무인도 갈 때 필수품. 1위 소뚜껑, 2위 술. 빵. 아, 벌써 130도야. 확실히 내열성이 높은 것 같다. 오! 지금 150도에 150도. 175도까지 되면은 넣겠습니다. 아니, 굴을 뒤에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김이 나와요. 와! 오, 대박. 벌써 익었어. 굴이 벌써 입을 벌리고 있어요. 와, 하나 까먹자. 아, 나 굴 좋아하는데. 야, 술도 마침 있네요. 자, 우리 과님, 짠! 와. 아. 아, 맛있다. 제가 매년마다 통영에 굴 먹으러 가는데, 거제도 굴구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국물을 다 흘러내리고 먹으라고 알려주셨어요. 대박,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완전 소주잔인데? 소주잔. 소주가 어딨더라. 아. 짜잔, 한라산입니다. 2차 주류는 한라산 21도 흰색 소주입니다.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와! 예쁘다. 저희 술잔도 준비되어 있고. 오, 죽인다. 네, 우리 고아님 굴잔에 1잔, 짠! 소득값. 아, 안주 붙어있다. 대박. 구독자님, 한 잔 드세요. 제가 실례하지 먼저 먹겠습니다. 원래 돌멍게에다가 제가 소주 부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절대 부어 먹으면 안 될 게 뭐냐면은, 대게 몸통. 거기 보면 비린내 이빠이에요. 비린내 끝장입니다. 지금 여기 열이 지금 170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열이 안 올라서 지금 굴림은 밑으로 저기 플로로 내려왔고 자리 찾았어요. 오, 180도야. 온도를 지금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가 귤을 하나 따서 온도를 좀 내려볼게요, 지금. 와, 귤향 너무 좋다. 맛있겠다. 이제 평화시장 갈 일 없는 거 아니야? 백주부님 따라가다 망한 것 같아요. 튀김 닭똥집 따로 놀고 있어요. 죽같대. 이게 뭐야. 실패다. 닭똥집은 망한 것 같아요. 네. 굴이나 까먹을래요? 와. 겨울엔 진짜 굴이 맛있는 것 같아. 오빠 진짜 귀여워요. 엄청 통통해.
아, 소주 잘 안 보여. 개판 만들어 놓고 마당에 조명 켰어요. 아, 콧물 완전히 눈물 범벅이요. 캣빵이가 지금 카페에서 쉬고 있어요, 지금. 귀여워. 빵. 계속 굴 까먹었는데 나는 진주가 안 나와. 70개 먹었나? 3차 술로 맥주를 준비했는데 준비한 이유가 닭똥집 먹으려고 했는데 얘는 망쳤기 때문에 우선은 맥주를 먼저 먹겠습니다. 짜잔, 카스. 따개가 없네. 제가 맥주를 평소에 잘 안 먹어, 따개가 없어요. 뭐로 따지? 아, 이거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해볼까? 와! 에이, 안 돼. 어떻게? 짠. 아, 똥집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먹어보자. 나쁘진 않은데 맛있진 않다. 네, 나쁘진 않습니다. 먹어볼까? 너무 쫄아요. 맛있는데? 아까 튀김이 훨씬 낫다. 아, 좋다. 우리 관이 막지 않짠!